애플이라는 회사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술이라고 하는 두 개가 만나서 바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탄생이 됐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도하는 개념이라기보다도 네. 애터미가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 네트워킹 마케팅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거기다 철학적인 것을 가미시켜서 그게 경영학적으로 재탄생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양립이 잘 안 됩니다. 예.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이거를 팔겠다. 예. 이거 두 개를 이제 붙이려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채화는 이렇게 한 번 틀리면 그건 버리는 거니까 거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수채화이고 유화는 계속 덧칠해가면서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실수도 용인을 하고 그래서 회장님이 경영하는 방식이 그 수채화 방식이 아니라 유화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아 그런데요. 거기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벤처기업 하면서 뭐 과감하게 도전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네. 하죠. 네. 한편은 공감을 합니다. 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뭐 실패해서 얻는 경험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대부분 하죠. 예. 그런데 예. 저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실패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실패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저도 이제 뭐 월급쟁이 생활 17년 하다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이라는 것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한 3년 경영하다가 망했죠. 실패를 했죠. 예. 신용 불량자 되고 한번 구렁텅이 처박히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지금 제가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은 예. 시작하지 말아라. 더 준비해라. 예. 실패 안 할 만큼 준비를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러면 애터미 자체를 그렇게 그냥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게 사람들한테 그 안에서 실험하고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봐도 되나요? 애터미 안에서는 예. 이제 실패해도 예. 별로 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안 하고 예. 용감하게 하라고 하죠. 예. 애터미 안에서. 예. 그러니까 예. 애터미라는 회사의 존망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인이 예. 되는 거지 예. 이거를 막 망가뜨릴 만한 그런 실패를 하면은 예. 그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보통 일하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 어떤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 좀 이렇게 잘 만들어봐 그러면은 회장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예. 이 기간 안에 끝낼 수가 없는데요. 시즌 지나가는데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까? 뭐 예. 이렇게. 그렇게 또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하는 것과 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 항상 예. 이거 잘하려면 이거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시간, 두 시간 이제 예. 그때 이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예. 잘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걸려갖고 잘 만드는 거 그건 예. 누구나 한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시간 많이 들이고 돈 많이 들이고도 예. 잘 못하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예. 하는 내가 어딥니까? 대견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표현, 이런 자세로 저한테 다가와요. 예. 그런데 저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예. 좋은 품질이 안 나온 그런 회사나 기업이나 예. 개인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지가 않는다. 망해버리고 없다.
왜 그들보다 내가 그래도 잘했다고 이렇게 아니 그럼 바보 멍청이들도 많은데 그나마 예. 내가 시간 드리고 비용 드렸더라도 잘 해내는 거 어딥니까?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예. 이거예요.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은 기본으로 그걸 하고 있다. 그걸 못하는 기업은 망하고 없어져 버렸다. 예. 그럼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들을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탁월해야 된다. 그럼 탁월점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다. 품질 제대로 뽑아내는데 시간도 예. 짧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들여가지고 하는 거다. 이게 예. 일이다. 아. 당신의 노력은 그것을 얼만큼 줄이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예. 뭐 똑같이 들여가지고 뭐 경쟁자하고 뭐 비슷하게 만들고 그거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 예. 정립이 안 돼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프 그릴 때 Y축 품질, 예. X축의 비용과 예. 시간 예.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런데 요 밑으로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대개는 요 이 선상에 가서 예. 이제 난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대부분 기업들이 여기에 뭉쳐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여기 있으면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탁월해지려고 하면은 이 선을 꺾어가지고 예, 이 Y축에 가깝도록 얼만큼 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요게 예. 일하는 사람의 노력이라는 거죠. 예. 요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